또 갑오브 갑. 육갑이죠, 육갑. 육갑 떨고 있어. 네. 자, 어떻게 육갑인지 볼게요. 갑오브 갑. 최고의 담보. 그래서 암진단비는 출발지가 아니고 도착지로 본다. 이건 다 똑같죠. 동일 내 구루밤, 구름 내에 전인시 롯데처럼 준다. 신통합,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 암의 도착지만 보기 때문에 전인 코드 포함되면 모두 다 지급이 된다. 네 번째, 신재진담진단비. 그래서 원발, 전인, 전인, 재발, 최대 2억 5천까지. 48대도 이 모두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어쩌죠? 한국에는 갈수록 더 높아지는 6억 핵심 특약이죠. 전 상품이 최소 분뇨가 3만원인데 2만원으로 문턱을 내렸습니다. 모두 암에 없어서 아셨던 핵심 담보들 빨리 탑재해보세요. 신재진담비, 고압, 종합병원 1인시, 그 다음에 전신마취, 거기다가 종합병원, 질병수술비까지 이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특히 건강고지형 종합형 건강하신 분들이 이제 훈구가지로 하셔도 그리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신재진담, 그래서 암이 재발이 되면 일단 재발암과 전이암, 유사암, 잔여암, 그 다음에 다른 부위의 생기암까지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자, 재진단 진단비에요. 전이, 잔여, 재발, 원발, 최대 2억 5천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자, 암진단비의 친화형이죠. 신재진담, 한눈에 비교해서 드리면 보험료가 좀 비싸긴 해요. 그 첫 번째 원발암에 걸릴 때 나가지 않고 두 번째 걸렸을 때. 너 암진단비 1년 이후에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5회 그 다음에 보험료는 8,010원으로 타사보다 매우 저렴하다. 모든 암 싹 다 보장 가능하고 만기까지 최대 5억. 보험료도 일반암 진단비와 거의 저렴하기 때문에 거의 9,000원대. 타사는 2배가 비싸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것이 원격의 품격 신통화 암진단비. 9번까지 원발 전이가 다 되고 부위마다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정말 많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원발 전이 올 포함이에요. 우리나라의 모두 암 코드가. 그래서 지금 8개 그룹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전이암 주요 도착지 그래서 뼈 간 폐 모두 다른 그룹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원발암 여러 부위로 전이가 되었을 때도 역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이런 부분들 중점적으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신통화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에요. 그래서 만기까지 8번, 항암 치료비 보장방식 8번까지 항암 치료비 이 모두가 타사보다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항암 치료비 최종 진화형은 이렇게 준비하세요. 원발암 유산도 오케이, 만기까지 대기가 없이 오케이, 면책 감액기가 없이 전이까지 안심이 가능하면 최대 8회까지. 그래서 보장 예시로 알아보는 업계 최강 신통합 3종 다죠. 신통합, 원발 후 전이, 신통합 이 모든 게 넣어도 보험료가 55,000원대로. 예전에는 보험은 지급 안 되고 그 다음에 브랜드가 안 좋았다면 지금은 상품이 많이 좋아지고 있고 거의 원발, 전이 이런 거 없이 전부 다 각각 부위별로 1억 1,000만 원 플러스 알파로 가입이 가능하다. 보장 예시로 알아보는 업계 최강 신통합 3종사예요. 신통화, 원발, 신통화, 항암까지 모두 다 넣어도 보험료가 58,000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흥구화제 암의 전 단계부터 48대 전환까지 단돈 1,00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반대로 요 1,000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880원, 3,000원, 5,000원 이런 식으로 알려드린 겁니다. 5대 전이암, 그 다음에 6대 크롬병 전이암. 48대에 전이암 수습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난소 양성 신생물 제거시 300 이렇게 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건강고지형 종합보험 to be continue. 그래서 약 31%까지 6월 31일날 할인이 되고요. 건강고지 할인형과 무사고 전환제도 이 모두가 써먹을 수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원발 전이 구분 없이 업계 그레이드 신통화 3총사로 완벽하게 신통화 암진단비와 암진단비2 그 다음에 신통합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까지 그러면 부위별로 1, 2, 3, 4, 5, 6, 7, 8. 그래서 여기서 8에서 내가 만성 골수염 진단을 받았어요. D47 어떻게 보면 약이나 뭐 처방받 아니 뭐야
진단받으면 일단 여기가 없어지죠. 하지만 다른 부위가 원바이나 전이나 재발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다른 부위 코드는 전부 다 원바이든 전이 아니든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48대의 전암 수두비 양손 시냇물 디코드 올 탑재가 되고요. 48대 전암 수두비로 최대 30, 18대는 50대는 19대, 그다음 최대 300만원은 저기 보시면 5대 전환 분류부까지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고 면책 감액기가 없는 조건도 있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이든 성인 통합 보험이든 꼼꼼히 비교해서 올려드리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